사실 그가 오늘 오랜만에 서울까지 올라온 진짜 이유가 있답니다.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데요. 아이고, 아이고, 촬영이야. 아이고, 아이고, 이게, 야, 이게 위기셔. 촬영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배우 최재성과 이동준. 재성이는 작품하기 전에도 알았는데 작품 한 두 작품 하다 보니까 묘하게 줄이 친했어요. 친해갖고 옛날에 그 깡패 수업이라는 영화를 난 3편, 내가 2편인가? 2편, 3편 다 했지 네가. 최재성과는 영화 깡패 수업을 통해 호흡을 맞추며 친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. 우리 동진 형님은 내가 영화 그 처음 할 때요. 그 적색지대라는 드라마를 같이 그건 드라마고. 드라마 적색지대에서 주연과 단역으로 만났던 두 사람. 사랑의 동생을 내가 봤을 때 이 액션 배우로서의 카리스마는 강력한 그런 네. 저도 그 저 형이 이렇게 보여줘서 자료화면으로 양리증명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. 틀이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. 딱 하고 뭐 지금까지 차고 그냥 총 갖다 대고 이러면서 이게 하는 액션이 그때 당시에 내 80년대 너는 한류 배우야. 그치? 그렇죠. 그렇죠. 어, 그럼. 그렇게, 어? 그때 이제 홍콩 영화가 80년대는 홍콩 영화가 날랐잖아. 진짜. 그때는 왔다였지 뭐. 최정이하고 그 깡패도 쓰리인가? 거기서 홍콩이 팡팡 치고 발을 돌렸는데 밑으로 지나가고 나는 이렇게 피었는데 맞아버렸고. 형이 맞았구나. 턱이 그래갖고 그 여기 한 시골 때 밥 못 먹었지. 아, 두 번 봤어. 요즘 뭐 드라마 또 제작도 또 한다며 드라마 준비하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도 해야 되고 영화 제작도 해야 되고 많이 했어 근데 영화 제작은 가능하나 좀 피해봐 너나 나나 영화에서 다 말아먹은 놈 아니냐 형님이 클레멘타인 형님도 클레멘타 그거 한 50억 정도 까먹고 너 52억 까먹고 너 영화 뭐 맞짱 가가지고 너 나 40억 까먹었다며 나는 40억 날렸는데 형님이 50억 까먹었어 50억 아. 자신도 실패해봤기에 누구보다 촬영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이동준.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. 경험이 있고 아픈 경험이 그런 수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할 거야 두 번째는. 우리 재장이는 그래도 안 돼. 아 형님은 그나저나 아니 저 빨리 저 좋은 그 저 형수님을 만나서 둥지를 예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차령아. 예. 너 솔직히 봐. 너 한 번도 결혼 안 했냐? 한 번도 안 했어요. 한 번 안 했어? 그래? 네. 결혼할 생각이 있어 없어? 결혼보다도 예술을 난 더 먼저니까 예술을 그냥 예술 하고 싶어 형님. 예술에 있는 예술 하는 결혼을 예술처럼 하면 되지. 그래서 너 그림 그리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를 갖다가 한번 만나봐. 내가 소개시켜 줄까? 아니 화가님. 아니 예술이라는 그 그래서 너 배우 촬영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는 지인들 덕분에 힘이 나는 하루입니다. 비금도에 들어가기 전 목포에 들린 촬영. 목포에 우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. 아 사랑하는 여인이요? 예.